그다음에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국내 쪽에서의 그 브랜드가 1위를 갖고 있는 바로 이제 GS건설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요새 또안 좋은 얘기 좀 들려주고 있어요. 이제 어떤 이 공사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들려주고 있긴 한데, 근데 생각보다는 뭐 GS건설의 주가에 반응하는 게뭐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GS건설의 주가 수준은 정말 바닥이다. 뭐 건설 업종 바닥이라 하더라도 정말 바닥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좀 주가 수준 봤을 때도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. 지금 작년 4분기를 중심으로 예정원가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뭐 1분기 때 이런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것도 괜찮고 뭐 2, 3분기 때도 저는 1분기 수준은 분명히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분양 쪽에서의 어떤 그 분양 쪽에서의 뭐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분양은 19,000세대로 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에 대한 그 전에 우려감을 반영한다면은 충분히 선방한 어떤 지표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집값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됐던 상황에서 이 매매 시장에 대한 급매물도 지금 제한적으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나 그리고 이 부분이 분양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정상적으로 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GS 건설의 분양 성과는 분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그 자회사를 통한 해외 쪽 수주 그리고 이 폐기물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통한 이 폐기물 환경산업 쪽에서의 실적 부분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 뭐 지금 현재 뭐 주도주로 또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부상하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제 낙폭 과대 저가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GS건설은 좀 포트에 담아둬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까지는 잡고 있거든요. 근데 1차적으로는 2만 4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9,000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GS 건설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